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다입니다. 오늘 시장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살펴보면요, 임금 상승률 둔화뿐 아니라 옵션만 개일 겹쳐지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하루였는데요. 특히나 살펴보면 2차 전지주들이 대거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던 또 요소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변수들이 정말 많았던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잘 가는 종목들은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야? 이런 또 소외감을 느끼기 마련인데요. 어떤 종목을 사면 시장 여파를 덜 받으면서 수익을 쭉쭉 올릴 수 있을지 투자에 고민 많으시겠습니다. 자, 그러신 분들은 투자 올림픽을 통해서 종목 픽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 드는데요. 자,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또는 네이버 TV 여러분들 검색하셔서요.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지금 방송 본방 사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투자 올림픽 오늘의 해설위원 먼저 만나보시죠. 네, 투자올림픽 오늘의 해설위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 언제나 기분 좋은 그가 왔죠. 오사무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의 또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들 어느 쪽으로 좀 보면 좋을지 또 이야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오늘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실 텐데요. 미국이 어느 정도 선방했죠.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더 하락한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선물 옵션의 포지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이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노란 톡방에서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놓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서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이러한 방향대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안내를 드렸었고 그 범위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그런 만기 이벤트에 따라서 증시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 이 다음부터가 중요하겠죠. 예,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의 피 터지는 그런 전투를 하고 난 다음 날이 중요할 거예요. 그것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자,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위에 있는 장기 이평선인 241선이 우하향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하향하고 있으면 그게 지속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염두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저항 라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장기 이평선을 계속 두드려야겠죠. 두드려서 올라섰다 내렸다 올라섰다 내렸다 하면서 그 이평선이 완만하게 눕는 그런 수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그 장기 이평선 1년의 평균이라는 241선이 누워있는 자리고 그리고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보십시오. 하나는 아래꼬리 달렸던 이 모습 보이시죠?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방향성 전환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윗꼬리 달리면서 또 방향성 전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상승으로의 전환 시그널, 그리고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하락으로의 전환 시그널,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럼 딱 중간 라인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급락을 했지만 딱 중간 라인에 있어요. 그럼 앞으로 방향성은 무엇을 보고 해야 될까요? 바로 꼬리가 달렸던 자리를 먼저 터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느 자리를 먼저 터치하느냐. 그래서 아래 꼬리 달렸던 그 자리를 터치하게 되면
하방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윗꼬리를 달았던 그 지점을 터치하면 위쪽으로 가겠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수요를 따져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고 또 기관과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많이 했죠. 특히 외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다 매도를 일관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한은 우리 증시가 쉽지 않다. 상승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320원을 회복을 했어요. 1320원을 회복을 하면서 최근에 급락 나왔다가 다시 올렸죠. 지금 상승 추세가 유지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이 향해 가는 것과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이 후행 스팬이 가는 방향, 이 방향을 보게 되면 즉 구름층 안에 들어와서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크로스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신중하면서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 현재는 좀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들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수익률 리뷰 시간을 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좀 잘 움직이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사무엘의 픽한 포트폴리오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코 종목인데요. 최고가 14,770원. 지금 대비로 수익률이 거의 90%, 8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79.03% 수익률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지금 2월 13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28% 이상의 수익률을 지금 터치하고 있고요. SCI 평가 정보는 20% 이상, 레몽레인은 15%,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또 선수들의 수익률 보고 계실 겁니다. 경기력이 좋다라고 정말 생각이 들 텐데 그 가운데서 어떤 선수에게 좀 금메달을 수여할 수 있을까요, 해설위원님? 네, 지난주에는 수익률 기준으로서 금은동을 매겼다 그러면 오늘 제가 금은동을 매긴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더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 종목들, 그 종목들로 지금 금은동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금메달을 수여하고자 하는 종목은 바로 레몽레인이 되겠습니다. 레몽레인은 제가 공략주로 안내 드린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네, 레몽레인을 제가 금메달로 제가 선정한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드라마 오아시스가 계속 방영이 되고 있죠. 1회차가 방영이 됐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또 2회차가 방영이 될 텐데 그럼 1회 방영이 끝나고 나서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레몽레인은 작년에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방영하고 난 뒤에 그 수익금이 이제 1분기에 잡힌단 말이죠. 그러면 2분기 실적 발표 때 1분기 미반영된 실적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드라마 대작들이 계속해서 방영이 됩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상승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런 상승 전환. 자, 레몽레인의 차트를 볼까요? 레몽레인이 작년 11월 말에 39,000원대까지 갔어요. 그것은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방영 중에도 물론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요. 완전히 바닥권을 터치하고 나서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아시스는 이제 방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바닥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서 제가 금메달을 수여한 것은 지금까지 결과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과정이 기대가 돼서 금메달로 제가 선정을 했다. 갈 길이 좀 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한 15%의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 더 달리게 될 것이니까 레몽레인 주목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은메달을 수여하고자 하는 종목은 바로 서연이라는 종목인데요. 서연은 제가 지난주에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자, 이 서현은 제가 실적이 깡패라는 표현을 썼죠. 실적이 너무너무 좋은데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서현은 자동차 부품, 서현 이화라는 그런 자회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서 거의 실적 영업이익이 1,500억 가까이 나는데 시총이 2,000억에 불과한 그런 회사예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을 보게 되면 이제 정배열이죠. 정배열은 뭐죠? 단기 이평선이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장기 이평선이 맨 아래에 있고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게 이제 정배열인데 완전한 정배열은 아닙니다. 241선이 121선 살짝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추세를 이어가게 되면 완전한 정배열이 곧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고 제가 저평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서현 이 주식은 주봉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주봉을 보게 되면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고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위로 보이는 구름층 상단 그리고 그 전에 보이는 120주 라인이라는 저항. 그러니까 1차 저항을 120주 라인으로 보고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구름층 상단 그리고 구름층 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저항이 별로 없는 듯한 흐름. 그래서 서현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서현을 제가 은메달로 꼽았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동메달을 수여하고자 하는 종목은 바로 태웅 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태웅 로직스도 제가 공략적으로 안내 드린 이후로 좋은 상승을 기록했다가 약간 눌렸어요. 눌렸는데 이제 눌림목 상태에서 이제 되돌림 반등이 나왔죠.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이제 121선 위에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볼까요? 태웅 로직스는 물론 제가 실적이 너무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어느 정도 실적이냐면 영업이익이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900억밖에 되잖아요. 해상 물류를 하는 이 회사. 이 회사가 지금 기술적으로 121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1.7%였어요. 1.7%를 극복을 하고 1.1%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120선 위에 안착을 했고 이제 위로 보이는 장기 이평선이 240선을 향해 가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제가 금메달 그리고 은, 동 이렇게 수여한 이 세 종목은 상승률이 아주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과정과 또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각각 금은동으로 제가 메달을 수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가능성을 보고 이번에 기준점을 잡으신 것 같아요. 매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기준을 매번 다르게 하는데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은 좀 다양합니다. QR코드 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셨을 때 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해설위원님 어떤 메리트 좀 갖고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많은 주식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분들의 반응을 보시고 공감들이 형성하면서 서로 위로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맛본 분들과 더불어서 주식을 보는 안목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 안내를 통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그냥 수익 봤다라는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이익을 실현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나누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주식 공부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감이다. 그 공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손해를 보고 계시는 그 상황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표의식이에요. 이 주가가 과정은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한 목표의식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표의식을 심어드리니까 가장 중요한 공감대와 멘탈 관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멘탈 관리까지도 해주시고 다양하게 또 전략들도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 기능 지금 네모난 QR코드에다가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 많은데 핸드폰 카메라 기능 스캔해서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 0009번 누르면 됩니다. 이어지는 문자 참여도 있어요. 문자샵 3772번으로 5535L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저희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 테마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 그래도 그나마 좀 볼만했는가? 이게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잡으셨습니까? 네, 투자 올림픽 제가 픽한 테마는 바로 양자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섹터, 이 양자기술이라는 섹터, 이 테마가 그렇게 많이 부각된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께도 좀 낯선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부각되었던 테마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런 테마이지만 이제 따끈따끈하게 부각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양자기술이라는 것이 과거에 계속 논의가 되었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12대 국가 전략기술로 채택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눈에 띌 수밖에 없죠. 12대 국가 전략기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양자 기술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소외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이제 국가 전략 기술에 5년간 25조 원을 투자한다고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자 기술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 양자 기술의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2041년도까지 정부가 2000 큐비트급 양자 컴퓨터를 만들 계획을 밝혔습니다. 도대체 이 양자 기술이 뭐길래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양자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틈새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섹터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 내에서 매치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선수, 바로 그 선수, 제가 픽한 선수, 두 종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양자기술 섹터에서 부각될 수 있는 픽한 첫 번째 종목은 바로 KCS라는 종목입니다. 이 KCS는요, 한국컴퓨터 지주에서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이 됐습니다. 자, 인적 분할이 있고 물적 분할이 있죠. 일적 분할이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면 물적 분할은 수직적인 관계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뭔가 좀 강한 종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물적 분할이죠. 그래서 모회사의 영향을 더 받는 것이 이제 물적 분할이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되었다고 한다면 이 KCS는 한국 컴퓨터 지주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무장의 무정지형 시스템, 이것을 금융 및 공공기관에 공급을 합니다. 때로는 KCS가 양자 기술로서 부각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 나올 때도 부각이 되죠. 그래서 양수겸장입니다. 양수겸장은 장기에서 두 개의 폐가 장을 부르는 것을 양수겸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KCS는 바로 첫 번째 양자 기술,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테마에 속하는 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최근에 SK텔레콤과 공동 개발한 양자 암호칩, 이 양자 암호칩 앞으로 긍정적인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KCS 이 종목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상한가를 시연을 했어요. 제가 이 종목을 안내하고자 이렇게 열심히 타이핑할 때는 그때는 상한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종가를 확인해 보니까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자, 상한가를 간 상황에서 어떻게 종목을 대응해야 될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상한가를 간다고 해서 다음 날 무조건 더 상승한다라고 우리가 장담하기 힘들죠. 주식시장이 거의 코락하러 가지 않잖아요. 상한가를 달성했어도 그 다음날 하락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자주 봤죠. KCS가 일봉상에서 강한 상한가를 시현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 꾸준하게 실적이 있으니까 실적은 의심할 필요가 없고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왜 이 구름층 상단을 강하게 넘어섰을까요?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구름층 상단이라는 것을 자꾸 저항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움직였던 패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공략을 할 때 3박자를 말씀드리죠. 재무, 재료, 수급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다음에 붙이는 것이 기술적 분석.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하나 더 볼 것은 과거의 끼. 과거에 움직였던 패턴, 이 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KCS 주봉을 보게 되면 어떤 끼를 보여줬냐면 과거에 구름층 상단을 가볍게 넘어섰던 흔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에 보여줬던 끼예요. 이 끼를 본다 그러면 캔들이 향해 가는 가운데서 구름층 상단을 가볍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끼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이 구름층 상단을 벗기지 못하고 여기가 저항이었고 눌렸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KCS는 과거의 흐름, 구름층 상단을 쉽게 벗어나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추세라는 게 있어요. 바닥권에서의 바닥을 잡는 추세, 연결한 추세, 그걸 3단 기법이라고 하고 또 위쪽을 향해 갔을 때의 봉우리를 연결한 것을 3봉 기법이라고 제가 명칭하는데요.
이 캐시스를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 보면 지난번에는 이 삼봉 자리에서 부딪히고 저항이 부딪히고 빠졌죠. 근데 이번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추세 연결선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혹시 빠지더라도 이게 이제 지지 포인트로 반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CS는 혹시 눌리더라도 이 추세 연결선 이 상단이 지지가 되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KCS는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거 주봉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월봉을 봐도 지난번에 갔던 과거에 갔던 고점들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KCS는 상한가 이후에 더 달릴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 양수 겸장을 꼭 기억하세요. 양자 기술과 그다음에 디지털 화폐. 오늘은 양자 기술로 부각돼서 상승이 크게 나타났는데 다음번에는 또 디지털 화폐에 대한 또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이 종목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위버라는 종목인데요. 많은 분들이 코위버는 잘 모르시죠? 코위버도 역시 양자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코위버는 유선, 광 전송 장비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국내 주요 통신 사업자, SK텔레콤이라든지 KT라든지 LG유플러스에 광 전송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양자 암호 기술이 도입된 RoADM이라든지 PTN이라든지 POTN이라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그렇게 불리우는 장비가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공급 통해서 높은 수익성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장비들은요. 진입 장벽이 있거든요. 이런 양자 기술을 가진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위버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위버의 차트를 보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KCS하고 좀 다르죠. KCS는 상한가를 시했는데 코위버 이 친구는 이 선수는 10% 상승한 다음에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음봉을 보였죠. 이런 게 뭐냐면 이제 갭 음봉이죠. 갭을 뛰었다가 음봉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거의 패턴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분석할 때 현재의 패턴만 보지 말고 과거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움직였나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 1월 20일자에 역시 갭 상승 띄우고 음봉이 발생했죠. 장대 음봉이 나타났어요. 근데 장대 음봉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로 그 위로 확 눌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상승을 이어갔다가 빠졌죠. 그리고 어디서 지지를 받았어요? 바로 이 자리 60일선에서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60일선 지지를 받고 다시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고 오늘은 매물대를 빠졌다가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꼬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윗꼬리나 아랫꼬리가 엇비슷하죠.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인식되는 자리에서 윗꼬리가 긴 신호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안 좋아요. 자, 매도로 잡는 매도 시그널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주가가 막 향해 가고 있는데 윗꼬리가 긴 음봉, 윗꼬리가 긴 음봉 안 좋아요. 첫 번째. 나 두 번째, 윗꼬리가 긴 양봉도 안 좋아요. 양음봉이나 양봉이나 윗꼬리가 긴 것은 안 좋아요. 그다음 세 번째, 꼬리가 위로도 달리고 아래로도 달리는데 윗꼬리가 더 길고 아랫꼬리가 짧은 그런 약간 십자형 도지 형태가 나타났을 때 그것도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고점 매도를 잡는 것은 바로 꼬리를 보면서 잡는다라는 것을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코이버는 윗꼬리나 아랫꼬리나 좀 엇비슷해요. 그리고 매물대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이버는 이제 양자 기술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 음봉을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도 뭔가 저항이 부딪히고 밀렸죠. 그런데 과거에 부딪혔던 흐름과는 좀 다른단 말이에요. 주봉을 보면서 주봉에서의 이 저항 싸움이 될 텐데 120주, 240주, 구름청 상단 이 세 가지 저항이 몰려있죠. 이 몰려있는 이 세 가지 저항 포인트 위에 살짝 올라서기만 한다 그러면 위쪽은 어때요? 위쪽으로는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이 상승 공간이 보인단 말이에요. 코이버도 긍정적이다. 제가 지금 표시한 이 상승 공간, 이 상승 공간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단, 전제 조건이 뭐다? 주봉에서 보이는 이 세 가지 저항 포인트, 120주, 240주, 구름청 상단의 저항 위로 살포시 올려주기만 한다면, 종가 기준으로 올려주기만 한다면 날개를 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이버가 천사가 될 것만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윗꼬리, 아랫꼬리, 또 양자기술에 대한 테마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세인님, 그리고 뭐 신형님은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노란 쪽방에서 글도 남겨주고 계신데요. 들어오신 분들도 인사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또 인증샷도 많이 또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네모난 QR코드 스캔해서 0009번
누르고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0009번입니다. 그리고 샵 3772번으로도 535에 네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를 또 보고 계실지 양자기술학과 얘기를 해주셔서 두 번째는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번째 그룹, 두 번째 테마 섹터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테마를 안내드리기 전에 제가 높이 뛸 종목, 멀리 뛸 종목, 그거 제 힌트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고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창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오늘 높이 뛸 종목, 높이 뛸 종목은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 글자. 그리고 어느 테마냐면 비대면 의료와 관련된 테마예요. 네 글자고. 그리고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은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 실력이 좋아, 어떤 사람 지식이 좋아, 그리고 인품이 좋아, 또 이게 좋아, 이거, 이게 들어가요. 아, 이 사람 참 이게 좋아, 이거, 그 이게 들어가요. 이응시옷으로 시작됩니다. 네 글자, 네 글자. 비대면 의료, 이것이 높이 뛸 종목이 돼요. 힌트예요. 그다음에 멀리 뛸 종목은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글자. 5대양, 6대주로 가죠. 5대양, 5대양의 힌트입니다.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그다음에 한 가지 있죠. 그겁니다. 5대양 중에 하나 들어가는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의류 테마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멀리 뛸 종목, 두 가지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 유튜브 댓글창에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이 투자 올림픽에서 12종목을 공략주로 안내 드렸어요. 지금까지 12종목, 그러니까 두 종목씩 안내 드려서 6번 방송 나갔고 12종목 공략주로 안내 드렸는데 10종목이 수익이에요. 두 종목도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하락이 이어졌죠. 조정장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12종목 중에서 10종목이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이 뛸 종목, 멀리 뛸 종목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매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좋은 테마, 섹터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두 번째 매치 포인트는 두 번째 섹터는 바로 로봇 감속기입니다. 로봇 감속기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로봇을 강조했어요. 로봇도 여러 가지로 했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렇죠? 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최근에 많이 부각되었던 챗봇. 챗봇 그쪽이 시들거리고 있죠. 시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부각되는 게 뭐였어요? AI 반도체. 자, 로봇에서 소프트웨어 측면, 네, 하드웨어 측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챗봇, 챗봇을 강조되었던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코, 제주반도체 이렇게 안내드리면서 두 종목이 급등을 했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측면이 있고 하드웨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게 되면 또 하드웨어 측면에서 또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봇 감속기와 관련해서 오늘 뉴스화 됐던 내용이 뭐냐면 현대차, 현대그룹에서 감속기 로봇 기업을 투자하겠다. 이 로봇 기업 투자 검토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현대차가 코스닥 상장된 로봇 부품 기업에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 감속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기어, 모터를 돌리는 이런 감속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속도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로봇 속도 제어가 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에게는 이제 정말 멸망의 그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을 사람이 제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제어의 핵심 부품이 바로 이제 감속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감속기에 투자하겠다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감속기 관련 종목들이 들썩들썩 거렸어요. 참 공부할 게 많죠. 로봇 안에서도 테마가 많다는 것, 소프트웨어 측면도 있다는 것, 또 하드웨어 측면도 있고 인공지능 반도체도 있고 또 로봇도 그냥 뭐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의료용도 있어요. 그다음에 서비스용도 있어요. 교육형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도 있고 또 산업형 로봇도 있고 여러 로봇이 있단 말이에요. 또 로봇 보니까 또 부품이 있네. 또 감속기가 있네. 참 복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복잡할 것이 아니라 제가 세분화해서 분류된 그 내용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 감속기에 속해 있는 두 종목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PG입니다. 자, SPG는 정밀 제어용 모터 및 감속기 부품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국내 소형 기어드 모터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당연히 실적도 좋겠죠. SPG는 로봇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소형 가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 서큘레이터에도 감속기가 들어가죠. 여름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면서 또 여름 수혜주로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로봇용, 제조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기용 감속기, 이 부분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의 테마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 제품에 의존하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 SPG의 감속기의 수입 일본에서의 수입을 대체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이런 그런 회사예요. SPG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로봇 감속기의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풍력 발전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여름 가전용에 대한 부분. 이런 세 가지의 테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SPG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28%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윗꼬리가 아주 길게 달리진 않았죠. 이게 긍정적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윗꼬리가 길게 달고 확 밀려버렸으면 이제 방향 전환이 나타날 수도 있었죠. 근데 방향 전환 시그널은 아직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배열이죠. 이평선이 다 이렇게 단기 이평선 맨 위에 있잖아요. 5, 20, 60, 120, 240 차례차례 정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트가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정배열 차트가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는 가운데 손해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더 수익을 즐길 수 있다. 그러면 수익을 즐길 수 있는 상황에서 고점 매도 시그널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놓치신 분들은 돌려보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점 매도 시그널을 어떻게 잡는지 안내를 드렸으니까 돌려보기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게 주봉입니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 새로운 고점 계속 경신하고 있죠. 고점을 경신하는데 이 고점을 경신하는 가운데에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거 하나 잡아볼 수 있겠죠. 이거 하나. 그런데 이걸 잡아보면 잡혀야 되는데 위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세 상단에 부딪히고 밀리느냐 아니면 더 가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고점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 것은 일봉상에서 윗꼬리를 길게 다느냐, 그러면서 이제 월봉에서 추세 아래로 회귀를 해버리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월봉에서 그려드린 이 추세 상단 위로 계속 움직인다면 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요. 보유자분들께서는 더 수익을 즐기시되 제가 안내드렸던 고점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 세 가지 조건을 유념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이 로봇 감속기 테마, 이 그룹에 속해 있는 투자 올림픽 선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혜성 TPC라는 선수입니다. 자, 혜성 TPC 차트 모양을 보면 썩 유쾌하진 않죠. 윗꼬리가 길게 달려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혜성 TPC는요, 감속기, 그리고 기어를 설계, 그리고 제조하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제조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 또 풍력 발전기 감속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5개 모델 이상을 추가 개발하는 회사고 세분화하는 제품을 라인업을 해서 구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혜성 TPC는 감속기 하나에 그냥 목숨을 건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속기 하나에 거의 올인한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거 고점 매도 시그널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자리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윗꼬리가 달리는 것도요. 아무데서나 달리는 게 아니에요. 윗꼬리 달린 것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 보시게 되면 과거 고점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가 작년도 10월 달에 이거는 누가 봐도 고점 매도 시그널이에요.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확 밀려서 계속 빠졌죠. 근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이루고 그다음에 눌림목 이후에 상승하고 윗꼬리 달린 음봉인데 이게 갭 음봉이거든요. 갭 상승이 8%, 시가를 8% 올리고 난 다음에 17% 올리고 다시 눌렸죠. 눌렸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무너지는 패턴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갭 음봉이라는 거 제가 명칭하는 거예요. 갭 음봉, 갭 띄우고 음봉이 나오는 것은 의도적으로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갭 음봉이 나왔을 때 이것은 그냥 주식을 던져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타들을 누르는, 단타들을 쫓아내는 그런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윗꼬리 달리면서 빠졌을 때는 주식을 던진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던져서
확 밀린 거지만 지금은 개분봉이 나오면서 이 120일선 어때요? 수평적이죠? 수평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밀리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120일선은 1차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혹 밀리더라도 60일선까지도 좀 바라보고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혜성TPC는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한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음번에 한번 리뷰를 할 거예요. 제 전망이 맞았는지, 1차 120일선 지지가 맞았는지, 2차 60일선 지지가 맞았는지 제가 다음번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감속기라는 테마를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고 그 안에서 SPG 그리고 두 번째 선수는 혜성TPC라는 종목까지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쭉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테마적인 측면에서 어떤 걸 조금 더 보는 게 좋을까 이런 안목들도 필요하겠죠. 정리해 놓으시고 관심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에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는 투자 올림픽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퀴즈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퀴즈를 맞추거나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까 좀 급등할 만한 종목의 힌트는 이응시옷이었고 비대면 의료 테마였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겠다 싶으신 분들 바로 노란톡방에 글 남겨주세요. 지금 뭐 많은 글들이 있네요. 정봉실사님도 인성정보 아닌가요? 태평양 물산 아닌가요? 누가 조인성 정보라고 했던 것도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해설위원님 조금만 더 뭐 힌트 같은 것도 있으면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미 답이 나왔는데요, 뭘.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중장기적인 뭐 힌트, 종목에 대한 힌트는 없나요? 그것도 보니까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5대양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를 네. 빼고 말씀드렸어요. 네,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그리고 하나. 근데 답을 누가 적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급등할 만한 종목부터 먼저 하나씩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높이들 종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은 비대면 의료거든요. 비대면 의료. 비대면 의료에 속하는 여러 종목들 있죠.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이 IT 인프라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책임지는 종합 IT 서비스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컨택 센터 그리고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비대면 의료에 특화된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좋았죠. 일단 환경이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비대면 의료뿐만 아니라 또 비대면 교육 같은 거 그리고 또 비대면 업무 환경 이런 환경이 주어지니까 인성 종목을 얘기했는데 이 회사 이제 인성 정보라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이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원격 진료 헬스케어 그리고 핵심 인프라 솔루션을 확대하고 있는 회사인데 바로 인성 정보라는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가 제가 이 회사를 이제 높이들 종목으로 본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비대면 의료는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규제가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또 규제가 풀리게 되면 비대면 의료가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대세다. 비대면 의료로의 확산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고 이것은 또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왜 높이들 종목으로 이 종목을 안내드리냐면 누가 봐도 주식 누르고 있죠. 저는 주가 상승하고 있는 고점에서 제가 공략주로 안내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제가 공략으로 안내를 드리죠. 충분히 눌리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한 달간 7억 가까이 샀어요. 7억 가까이 샀는데요. 외국인의 수급도 나쁘지 않다. 재무적인 측면도 괜찮아요.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2천억대 이상의 매출액,
그 영업이익은 계속 흑자입니다. 영업이 흑자고요. 지금 3분기까지의 적자 상황이 나왔는데 작년에 실적을 보게 되면 흑자로 나옵니다. 전체적인 실적은 계속해서 흑자로 유지되고 있죠. 6년 동안 계속 흑자예요. 작년에 매출액이 얼마였어요? 3,100억이에요. 매출액은 훨씬 늘었죠.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도 되지 않습니다. 900억밖에 되지 않아요. 매출액은 3,000억대, 영업이익은 30억대인데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 회사.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점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면 저점 연결한 하단, 3단 저점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고 또 240일선이나 1년 주가의 평균이라는 자리, 그 자리를 터치하고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은 높이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지지를 받게 되면 제가 그려드리는 지금 이 3단 저점에서의 지지 그리고 240일선에서 지지가 되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위로 껑충 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 이제 구름층에 들어왔다가 하라 그랬죠. 자, 구름층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종목은 호재성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구름층 안에서 확 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주봉 구름층에 오게 되면 하단에 부딪히고 밀립니다. 저는 이것을 신고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름층이 기본적으로 저항이에요. 저항 자리에 하단에 왔을 때는 일단 신고식을 치르는 거예요. 한번 맞는 거예요. 저항이거든요. 야, 너 어디 함부로 들어와.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층 하단에서 맞고 좀 헬렐레 이렇게 빠졌다가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지금 구름층 하단에 있는데 여기서 다시 구름층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겠죠. 구름층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할 텐데 만약에 다음 주에 이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구름층 안에 들어오면서 중장기 이평선인 이 120주, 240주 붙어있죠.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위쪽으로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눌리고 있지만 이것은 의도적인 눌림이다. 이 종목이 나빠서, 이 기업이 나빠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르는 거다. 누르면 뭡니까? 올리기 위해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누르면은 단타들은 힘들죠. 손해보는 게 힘드니까 던지는 거예요. 손해보고 던지는 물량을 룰루랄라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눌림목 매수. 시청자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점,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그냥 상방 매수가 아니라 눌림목 매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눌림목 매수. 자, 인성정보 눌림목 매수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는 2,300원 전후. 그리고 목표가는 주봉을 바라보고 저는 2,800원을 잡았고요. 손절가는 2,1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매수라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급등할 또 종목으로는 바로 인성정보였고요. 2,300원 전후로 해서 매수다니까 목표가는 2,800원, 손절라인은 2,100원까지 가격 전략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멀리 뛸 만한 종목도 힌트 좀 주세요. 네, 멀리 뛸 종목. 대서양, 인도양. 그럼 뭐가 남았어요? 말을 할까요? 네. 태평양. 맞습니다. 맞죠? 예,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물산입니다. 제가 다섯 글자라고 안내드렸죠? 예, 태평양 물산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의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로 우모 가공 그리고 판매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갭, 타겟, 콜롬비아 등 세계 유명 바이어와 협업을 하는 그런 회사죠. 이런 기업들로부터 수주의 전력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2022년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상당히 영업이익이 높게 뛰었는데요. 실적을 볼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작년도에 매출액이 1조가 넘었어요. 1조가 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680억대입니다. 영업이익이 680억대예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800억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영업이익이 680억인데 시가총액이 80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제가 멀리 뛸 종목으로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태평물산의 상황, 재무적인 거 좋죠. 또 재료 좋죠. 또 수급도 괜찮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세요. 지금 어떤 자리에 왔어요? 차트를 보세요. 그 누가 봐도 바닥인데 검정 실선이 바로 이 121선 자리에 왔잖아요. 이 자리. 이 자리는 한번 들이댈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료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재무도 좋고 재료도 좋고 수급도 좋고 좋은데 과거의 끼를 보세요. 과거 끼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300억대까지 훅 뛰었던 이 과거의 끼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어디서 탈출해야 되는지 탈출 시그널 정확하게 나왔죠?
이걸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윗골이 단 은봉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탈출하는 거예요. 저점에서 잘 잡았을 때 어디서 탈출하느냐? 그냥 상승한다고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그널, 이 시그널을 보면서 탈출할 수 있으니까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탈출법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제가 다시금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때요? 121선 지지를 받는 이런 상황. 혹시 하락을 한다라도 괜찮습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저점에서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되지. 680억의 영업이익, 시가총액 800억, 이런 회사를 놓치면, 이런 회사를 사지 않으면 어떤 회사를 사겠다는 겁니까? 바로 이 태평양 물산, 너무나도 좋은 매수 기회를 준 이 종목, 제가 멀리 뛸 종목을 안내드리고 120일 지지를 받는 기대감을 갖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매수가는 1,650원 전후한 자리로 매수가로 잡고, 그럼 매도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1차만 잡지 말고 1차, 2차로 잡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1차를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 이제 구름층 상단까지 갈 수 있는데 구름층 상단의 가능성, 그리고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의 저항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왜 주봉을 봐야 되냐? 일봉에서 우리가 주로 보이는 중장기 이평선은 60일, 그 120일, 240일이죠. 60일은 3개월, 120일은 6개월, 그다음에 240일은 1년 주가의 평균이에요. 그럼 주봉을 봤을 때 역시 60, 120, 2상욱이라는 게 나와요. 60주, 120주, 240주. 이 세 개의 중장기 이평선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태평양 물산이 여기서 이 세 개의 이평선을 확 부딪히고 밀렸죠. 구름층 하단에 부딪히고 밀렸다. 그다음엔 또 61선 부딪히고 밀렸다. 보십시오. 구름층 하단 한 번, 두 번. 3세판은 뭘까요? 3세판은 이제 들어와야죠. 신고식을 두 번이나 했어요. 들어오려고 하니까 때렸어요. 너 들어오지 마. 두 번이나 때렸는데 세 번째는 야, 이젠 들어와. 허용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신고식을 치렀는데 세 번째는 허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바라보는 이 이평선의 저항들, 구름층 상단의 저항, 이렇게 차근차근히 갈 수 있는 저항 라인이 있으니까 1차 수익도 기대해야 되고 2차 수익도 기대됩니다. 1차 목표가 1,950원, 2차 목표가 2,150원. 차근차근히 도달하는 과정을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1,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멀리 갈 수 있을 만한 건 태평양 물산이 정답이었어요. 맞추신 분들 감사합니다. 1차 목표가 1,950원에 또 2차적인 목표가는 2,150원까지 높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내일 오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또 해설위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또 전해 주실 건가요? 네, 내일 시작할 때 주식 자기 시작할 때 제가 1시간 정도 방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주식을 살지, 그리고 시장 상황을 오늘 시장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 제가 시황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작년도의 시황, 시장 상황, 상승과 하락을 전부 맞췄다면 믿어지십니까? 제 거짓말이 아니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제 증인입니다. 작년의 시장 상황을 어떻게 정확하게 맞췄는지, 오늘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제 안내를 드렸는데요. 어제 안내드렸던 시장 상황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노란톡방 계신 분들이 증인이에요. 진짜 맞아? 거짓말 아니야? 자, 확인하러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내일 장 시작할 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또 어떤 주식을 발굴하는지 발굴법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오전 8시 50분 성장주와 가치주 투자 전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해설위원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lympic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또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내일도 파이팅 하시고 성공 투자 꼭 이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